자, 오늘은 이거 어르신 전기 두시는데 계속 다운이 된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먼지 봐라. 자, 와, 상태가. 예, 작동된 게 신기하네요. 와, 이 정도면 작동이 안 돼도 이상한 건 아닌데. 쿨러가 먼지가 소박하게 쌓여가지고 안 돌아갈 정도로 쌓였어요. 인텔 기본 쿨러가 RPM이 높으니까 돌아는 갔겠죠. 이렇게 먼지 많으면 우리 솜이불처럼 그렇게 되죠. 따뜻하죠, 그러면 여기 쿨러가. 이야, 굴러다니네요, 말려가지고. 쿨러도 죽은 것 같은데 딱 걸리네요, 돌다가. 아닌가, 먼지에 걸리는 건가. 먼지를 타고 돌아요. 먼지가 쓸려가지고 흡사 방앗간에서 곡식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네요, 쿨러가. 이게, 와, 작동이 됐다는 게 선정리도, 와, 으악, 으악. 이 찌든 때네. 이거는 뭐 담배를 펴가지고 찌든 때가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생활 먼지가 끈적끈적한 먼지가 쌓였네요. 이것도 누렇게 다 떨어졌죠. 이거는 컴퓨터 자체. 야, 이거를 제가 점검하면 점검비라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일단 사양만 한번 보고.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쓰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와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툭 쳐서 건들면 거의 다 램 접촉 불량이겠죠. 아저씨 또 뻥쳤다. 툭 쳐서 꺼지는 게 아니고 안 켜지죠. 이거 아마 내장 그래픽으로 로드가 됐을 거예요. 맞죠? 지금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여기 꽂았죠, 제가. 맞죠? 그래픽카드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작동이 안 되거나 돌기는 돌거는요, 키보드에 불은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오면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래픽카드, 야, 이거를 고소도 치면 그래픽카드 필요 없잖아요. 아이고, 윈도우 7에 참, 이거 하드디스크에. 야, 이건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고로 한 5만원짜리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봤는데 사양 높은 거 아닌가 보자. 보드가, 아이고, 먼지 때문에 이름도 안 보인다. 이렇게 때려도 끊기는 거 없거든요. 보세요. 안 멈추죠? 되죠? 아, 이거를 고쳐 써야 되나. 이런 것부터 많이 들고 오세요. 그래서 쓰시겠냐, 5만원짜리 사시는 게 안 나겠냐, 이런 거 청소하고 수리하고 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안 끊기죠. 그리고 맡기신 분이 끊긴다고 했거든요. 끊기는 게 아니고 느리다는 말이 아닐까요?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하셨거든요. 2500이네요. 아, 2500. 2500이면 그냥 집에서 어르신 장기 두고 하는 데는 쓸 수 있죠. i5 2500, 메모리 4기가. 고수도 치는 데는 문제 없죠. 하드 디스크밖에 없죠, 500기가. 이거 디스크 고장이네요. 바로 보이죠?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경고 떴죠, 건강 상태. 이야, 그래도 고쳐야죠. 고기는 고쳐달라니까. 먼지 덩어리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픽카드에도 먼지 보세요. 모니터 그래픽카드에 꽂아가지고 한번 부팅해 볼게요. 이제 나오죠, 그래픽카드 해도. 램을 손으로 살짝 쳐도, 세게 치면 무조건 다운돼요. 그런데 살짝 쳐도 괜찮고, 그래픽카드 살짝 흔들어도 괜찮고. 살짝 건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케이스 충격 주듯이. 그만큼만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디스크 고장 있는데 고객님한테 이건 여쭤봐야겠어요. 돈 들을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디스크야 나중에 빼놨다가 쓰면 되기는 되는데, 이 컴퓨터 폐기할 때 빼면 되는데 일반 고객님들은 잘 모르죠, 그런 거. 이건 램을 접촉불량 고쳐도 오래돼가지고 램 슬롯이 헐거워졌을 거예요. 고치고 가서 그대로 쏘면 되는데 조금 움직이거나 하면 또 저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응? 또 안 되나? 그래픽카드 접촉 불량이 또 일어났나 보네요. 방금 나사를 하나 더 감았거든요. 맞네요. 또 내장 그래픽으로 되네요. 이거는 그래픽카드 접촉 불량이 또 일어났네요. 나사를 한 개만 감겨져 있었는데 두 개를 감았거든요.
이제 또 되죠. 이건 이렇게 해결은 됐는데 디스크 고장이 있어요. 이건 고객님한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접촉 불량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쳐보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사용에서 미세하게 진동 오는 걸 비슷하게 컴퓨터 구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으로 퉁퉁 쳐봐가지고 다운되면 램이나 그런 그래픽카드의 슬롯, 그러니까 확장형 카드에 접촉 불량이 있는 거죠. 그래픽카드 꽂으니까 모양 원래대로 나오죠. 아까 전에 엄청 크게 나왔죠. 이야, 윈도우 7 추억의 알약이네요. 요즘에도 윈도우 10에도 알약 같은 거 설치 쓰시던데 요즘엔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윈도우 디펜스가 워낙 성능이 좋아요. 우리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었죠. 백신, V3나 알약 이런 거. 안 좋은 컴퓨터일수록 이런 거 깔아놓으면 메모리만 차지하거든요. 항상 시스템 메모리에 상주를 해 있거든요. CPU도 잡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느린 컴퓨터일수록 이런 거 설치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매번 생각이죠. 제 사상. 어른들이 손이 느리다고 느린 걸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느리니까 한번 실행했을 때 더 빠른 거. 뭘 잘못 클릭했거나 휴대폰도 한참 버벅대도 나오는 게 아니고 홈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 잘 못 다룰수록 더 좋은 걸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다루면 아무거나 써가지고, 저는 컴퓨터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부품이나 주워가지고 쓰고 그렇게 해요. 잘 못 다룰수록 이런 잔고장도 안 나는 거 좋은 거 써야죠. 자, 요거는 그래서 접촉불량, 그냥 간단하게 접촉불량 수리했는데 지금 디스크 상태도 안 좋습니다. 이거 고객님한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 예, 컴퓨터입니다. 멈추던 거는 일단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고장이 있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제가 얼만큼 더 쓸 수 있다, 그거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고장이 있긴 있습니다. 부팅은 되고요. 디스크 갈기는 또 디스크 금액대가 나오니까 일단 요대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디스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 컴퓨터에 돈을 더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예, 그냥 쓰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디스크 한 개 더 팔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 컴퓨터 좀 갈기는 그렇죠. 그냥 이대로 계속 쓰시다가 마탱이가 가면 전체 팩이 그게 맞겠죠. 디스크 250기가 얼마지? 한 5만원? 5만원? 5만원은 안 되나? 제 공임비하고 하면 얼추 그만큼 될 수도 있죠. 컴퓨터 한 대 중고라도 살 때 그때 디스크를 싹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픽카드 접촉 불량이었네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